셀타 5대1에서 한 마리 잡았고, 야, 뭐야! 두 마리 잡았고, 유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 네, 오늘 볼 영상은 바로 세나컵 중계입니다. 재밌는 경기 모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네, 첫 번째 경기 32강 B조 3경기였고요. 자, 일단 오른쪽에서 일단 먼저 선타. 효공으로 좀 많이 들어가네요. 두 번. 와, 알린 터집니다. 와, 트로드 공격까지. 일단은 시작이 오른쪽이 너무너무 좋고요. 일단 양쪽 다 신화 스킬은 날아. 네, 덱은 지금 일단 트로드 브레이아까지는 마공대 타라까지. 와, 아일린 죽었어요. 아예 그냥. 와, 저렇게 되면은 아, 게임이 너무 네, 일방적인데요. 과연 역전할 수 있을지. 왼쪽. 자, 그래도 효공 한번 나갔고요. 아일린 한번 잡습니다. 저 멜페로. 와, 트로드 혼자 다 하네. 자, 연승도 들어가죠. 빛나감 떴기 때문에.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네네네. 개 털리고 있습니다, 이거. 와, 이거. 자, 그래도 반격 효공. 오, 자, 트로드 안 죽었네요. 헐! 쓰고. 나락은 안 되네요, 발동이. 네, 프리아 각성 스킬. 자, 과연 할 수 있을지. 어우. 아. 죽습니다, 트루드. 이야. 트루드 혼자 다 해버리네, 그냥. 게임을 쓸어버립니다. 역시 터테시. 자, 근데 아직 끝나진 않았구요. 자, 프레이 혼자 남았는데. 1대5, 5대1입니다. 이걸 역전하기는 힘든데. 연쇄각을 진짜 잘 봐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연쇄를 안 쓰네. 위스킬로 발동이 되면서 추가타 터졌구요. 턴감. 네. 좋아, 연쇄. 자, 지금 추가타 터지면 이제 줍니다. 프레야 바로 죽어요, 그냥. 자, 추가타 타이밍 아니었구요. 자, 오히려 연쇄. 자,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셀타 5대1에서 한 마리 잡았고, 야, 뭐야! 두 마리 잡았고, 더블. 한 번 더. 와, 트리플. 이야, 효공. 와, 안 죽었네. 자, 대라리라. 자, 하지만, 네. 추가타 터졌구요. 오, 반격. 효공. 우와, 마무리. 코드라. 와, 스킬이 있네. 연속 스킬. 쓰면서 마무리. 벤트 아킬. 조졌다. 자, 두 번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32강 C조 3경기였고요. 자, 이번에는 왼쪽에서 효공 한번 나가면서 선타 나갔고요. 선 스킬은 오른쪽에서 시작합니다. 트루드 역시나 제압 걸고요. 효공 나가네요. 이러면 뭐 쌤쌤만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초반은. 자, 마찬가지 트루드. 자, 트루드 위 스킬이 정말 좋은 편이죠. 나락이 빨리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연쇄가 거의 터지기 때문에. 역시나. 꾸잉꾸잉꾸잉. 그렇지. 자, 효공은 안 나가네요. 와! 자폐 타이밍 벌써. 와, 트루드들 왜 이렇게 스킬 잘 쓰지? 네, 한 번 더. 마찬가지 연쇄. 꾸잉꾸잉꾸잉. 네, 효공이. 아, 일단 반격 효공 나갔구요. 속공 효공이. 빨리. 아, 나갑니다. 자, 막상막하. 야, 근데 타라가 터져서 좀 불리해 보이는데, 왼쪽. 일단은 꽉! 예. 와, 자, 지금 제압 상태라. 자, 그래도 일단 뭐 턴감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죠. 네. 자, 효공 반격까지. 와, 이거 좀 힘들어 보이는데. 자, 나라 콤보 들어가죠, 여기는. 그리고 저 트로드 계속해서 그냥 초반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스킬 맞습니다. 혼자. 와, 이야. 와, 씨. 와, 또 5대1 났어요. 이거는 진짜 힘들어 보이는데요. 자, 일단 프레이아 스킬 쓰면서. 아, 지금 제압이라. 네. 자, 역시나 프레이아 같은 경우 연쇄각을 잘 봐가지고 역전을 해야 되는데. 가능할란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턴까지 들어왔구요.
통감 됐고. 자, 일단 포의 각성 스킬 쓰면서 와, 요씨, 저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일단 타로 잡았고요. 아, 요거 자 투르도 또 스킬 씁니다. 그냥 계속 쓰네. 자 이제 통감 맞으면은 브레아는 힘들어지는데, 자, 그 와중에 일단 연쇄각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연쇄, 와 연쇄 또 터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턴감 터지면서 프레가 또 잡을 수 있거든요. 이거 과연 어어? 와 트로드 근데 부활. 자 아무 의미 없죠 이거는. 네, 자 마찬가지로 쭈가타 턴감이 터져야 됩니다. 안 터져요. 오히려 반격 먹고 죽었습니다. 와, 자 나락 쓰고, 이야 프로테식이 나왔네요. 진짜 이게 프로테식이죠. 또 한 번에 5대1 역전승 거둡니다. 와, 자 3경기입니다 오늘 꿀잼 경기 맞네요. 자 일단 여기서는 오른쪽에서 일단 선타 효공으로 두 번 가져갔고요. 상당히 좋죠. 선스킬까지. 아 이렇게 되면은 예 오른쪽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상당히 많이 유리한 편으로 출발하는데요. 자 근데 일단 왼쪽에 좀 특이점은 에반이 있다는 거. 에반이 있으면 그래도 후반까지 살았을 때 그 유지력은 조금 있는 편이긴 하죠. 자 일단은 아일린 스킬 한번 썼고. 네 아일린 스킬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일린 스킬 쓰면은 또 한 대 맞고 각성까지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역전하려면 연쇄각을 잘 봐야 되죠. 역시나 연쇄각을 보면은 아 아직 안 돼요. 체력 변경 오히려 속공도 크게 의미가 없었고요. 마찬가지. 와 아일린 역시나 스킬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아일린 스킬이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예 그래도 뭐 각성기에 다성감이 있다는 점은 좋긴 한데요. 그래도 뒤쪽 스킬 쓰는 게 좋지. 자 방패 어? 쪽파 통감 쓰면서 일단은 지금 제압 상태라 통감이 의미가 있겠죠. 자 안 죽었고. 와 타라 지금 총 하나도 안 나가네. 자 나락 쓰고 스킬 중요해요. 와 뭐야 보막반사. 와씨 이 깨알같이 보호막을 들어가면서 앞줄 벌 빠집니다. 자 타라 변신이 나갔네. 변신 타이밍 그렇게 좋진 않았고요. 방패가 거의 방금 썼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공격 타이밍이기 때문에 공격 타이밍을 좀 놓쳤죠. 트루드가 그래서 죽었습니다. 빠르게 지금 초반에 굉장히 유리했는데 지금 중반부에 조금 게임이 이상해졌고요. 각성 스킬 쓰면서 조금 다시 한번 가는데 와 트루드. 자 트루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용입니다. 계속 스킬 무효하라 무효를 보충하기 때문에 빨리 잡아야 돼요. 잡을 수 있을지. 오 부활이 있죠. 아 자 그 연쇄 치고받고 난리 났네. 자 초반에 그 기세 다시 한번 잡아오기 위해서 연쇄각을 보는데 봤네요. 제대로 봤네. 다 터집니다 이러면. 아 뭐야. 자 에반은 근데 부활 있고요. 자 변패 끼고 역시나 역전의 아이콘은 누굽니까? 바로 프레이아기 때문에 프레이아 끝까지 봐야 돼요. 자 변패 키면서 횟감했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후반부에 에반은 예, 유지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있기만 해도 도움이 돼요. 야 이거 프레이아 각성 스킬 왼쪽 휴가타가 터집니다. 이야 이거를 역전해버리네. 자 초반부에 굉장히 불리했는데 와 브레가 역전을 합니다. 네 세나컵 오늘의 마지막 결승전 보도록 할건데요. 결승전은 장비 좀 보고 가도록 하죠.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타라 예 속속에 반반 얻고 요즘 이제 랭커들은 이렇게 세팅을 하죠. 잠재까지 자 트루드도 마찬가지 속속 반반 업중 네 각계증의 모습. 자 프레이야 속속 반반 잠재 약공이 하나 있네요. 네 위건을 좀 많이 끼고요. 요즘 거의 위건만 낍니다. 약공을 좀 있네요. 자 다음 오르카 속속 생생 건중 제일 무난하죠. 세팅 자체가 제일 무난한 세팅.
자, 에바는 치치, 생생, 신중. 네, 에반이 들어가면 확실히 후반의 유지력이 있습니다. 예, 같은 전에서. 자, 이제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타라부터 속속 반반 얻고, 마찬가지 똑같네요, 세팅이. 자, 다음은 트루드. 트루드 역시 속속 반반. 옥중, 여기까지 동일한데요. 다 똑같습니다. 3대까지. 자, 프레이하네요. 속속 반반. 위권. 똑같네요. 이제 거의 이게 그냥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자, 오르카 같은 경우에는 속속 생생 권중에, 여긴 부활증이네요. 각개 좀 빼고. 자, 알린 속속의 망마 신중. 그렇죠, 버틸려면 이게 제일 좋습니다. 부활증까지 해서 이렇게 버티기용, 예, 버티기용 알린, 그리고 반격 감소 알린 되겠습니다. 자, 패스는 동일하고요. 멜페로 신화 스킬은 방패대나라. 요게 다르네요. 과연 어떤 경기 나올지 보도록 하시죠. 고고! 자, 마지막 결승전 어떤 경기 나올지. 일단 왼쪽에서 선타 가져가는데 효공 두 번이나 나갑니다. 와, 이렇게 되면 역시나 유리하죠. 왼쪽이 선스킬은, 야, 선스킬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왼쪽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거기다 에반 핵감까지 했고요. 저것도 공격이에요. 자, 일단 왼쪽이 스키, 오른쪽이 스킬 쓰는데, 네네, 타라가 일단 스킬 쓰면서, 자, 일단 봉합 관사는 못하게 막고요. 구멍만 좀 제거하는 약간 그런 느낌. 연세형도 초반부라. 와, 하지만 타라가 죽으면서 연세형이 우리 나옵니다. 예, 해반 아까 공격이라 그랬죠. 횟감 자체도, 와, 다 터져버렸네. 야, 이렇게 되면 정말 역전이 힘들어요. 자, 근데 역전에 시발점은 역시나 연쇄죠. 연쇄 가져갑니다. 그래도 자, 플레이어가 있는 한 게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와우, 죽었다. 방패 키면서, 근데 방패 켰을 때 나락이 들어오면은 뭐 그냥 쌤쌤으로 오면 되거든요. 네, 나락이 조금 더 공격적이고 방패가 좀 더 수비적인데. 자, 효과 안 나가고, 자, 나락으로 방패 지운 다음에, 자, 일단은 트루드 갑니다. 와, 진짜 세네. 딜봉 상태 에반 터졌습니다. 와, 이야, 이거를 연쇄와 트루드 혼자, 예, 둘이서 같이. 하지만 프레이야 아직 안 죽었습니다. 격상 스킬 쓰면서 추가타 턴감. 자, 반격하면서 다 죽었어요. 와, 이렇게 되면은 역전의 역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역전의 역전을 하려면은 프레이야가 또 해야 되는데 통감됩니다. 아, 자, 연쇄격 잘 보면 또 모르는데 오늘 프레이야가 오늘 미쳤네요. 네, 웬만한 경기에 전부 다, 와,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를 또 역전해요. 재역전을 합니까? 아, 와, 트루드 안 죽었어요. 뭐야, 트루드 안 죽었어요. 이걸 역전하네. 저렇게 해서 권능님이 세나컵 최종 우승을 하게 됩니다. 야, 오늘 정말 재밌는 경기 많이 나왔네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